라이프라이어. 가보자. 아, 야킹은 못하겠네 그러면. 아, 야킹까지 해가지고 술 먹방까지 간다마인드 했는데. 아, 이거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아이고. 때리면 아니었어. 야경까지 가는데 진짜. 더베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더베이가 여기 있었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하시는 더베이가 여기 있었네. 더베이 저거 맞아요? 저거 뭐 하는 데인데 맨날 더베이, 사람들 더베이 더베이 얘기했어? 근데 저거 뭐 하는 데예요? 저 뭐 하는 데인데? 사진 찍는 데라고? 어, 진짜? 데이트 코스, 한마디로 데이트 코스 같은 데인가 보네? 맞아. 근데 부산에 놀러오면 보통 사람들, 부산에 놀러오면 보통 해운대, 광안리 다 이렇게 갑니다. 저도 부산에 안 살 때는 부산 놀러오면 그런 데만 갔어요. 맞죠? 보통 다 그런 데 갔었어. 나에게만 항상 잘해줘요. 그게 그걸로도 부족해요. I say 후후, 실감나게 하지 마요. 후후, 실감나. 아! 아, 씨발, 초록불이었는데, 씨발, 깜빡인다. 안 가는 게 낫겠지, 형들? 아, 아, 나 씨발, 말하다가 초록불인 거 몰랐어. 아, 씨. 저기 주차장 어딘지 말해주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차 찾을 때 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말해주세요. 어, 연빈의 둥절이야. 그럼 너 혹시 보조 배터리 있니? 여기 와서 형 보조 배터리 좀 주면 안 돼? 어? 둥절이야, 보조 배터리랑 충전되어 있는 거 고속선 있니? 난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너 여기 있는 거 나한테 왜 말했어? 의미도 없는데. 어? 왜 말했냐고. 의미도 없는데. 미안하다, 장난이야. 지금 13% 남았는데 이거 꺼지면 제 본폰으로 킬 수 있거든요. 그건 30% 남았어요. 솔직히 사실상 야킹은 힘들고 해운대 놀러 오신 분들 인터뷰나 몇 분 하고 가야겠다. 인터뷰 밑장 걸어주실 분, 인터뷰 성공하면 몇 개 이거 걸어주실 분, 그럼 제가 진짜 파이팅 넘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인터뷰 미션 걸어주실 분. 아니, 그니까 빡세니까 하는 거지. 건빵도 걸 수 있냐고요? 건빵은 좀 곤란합니다. 건빵은 좀 곤란합니다.
맘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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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어차피 봉준 철구빨이 한다고? 철구님은 잘 나랑 별로 안 친해서 못 팔지. 봉준이는 팔 수 있지만. 성공하면 10개고 번호 따면 100개? 아, 가능하지. 커피 마시면 1000개예요? 같이 커피 마시면? 오, 오케이. 좋았다. 커피까지 도전해볼게,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커피까지 도전해볼게요. 어?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가는 입구 있다. 커피 한잔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어? 바로 그냥 커피 한잔 빨자고 하면 되지. 커피 한잔 빠시실래요? 하면 되잖아요. 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커피 한잔 때리실래요? 가서 바로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그게 뭐가 어렵냐 진짜.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커피 한잔 해야죠. 커피 한잔 빠실래요? 바로 물어볼게요. 집까지 데려가면 4000개라고? 집까지 어떻게 집은 어떻게 데려가. 미친놈인 줄 알지 납치하려고 하는 줄 알지. 집은 미친놈인 줄 알지. 집은 막말로 제가 애인대행 사이트 한 시간에 한 5만원씩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못 데려갑니다. 근데 4000개 수수료 떼면 28만원인데 8만원 밖에 안 남아 그래도. 여기 해수욕장이에요. 아, 근데 좀 떨린다. 이런 거 잘 안 해봤는데. 좀 떨려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안 돼, 방제로 해운대 야킹이라 써놓고 성공 못하면 존나 깐단 말이야, 애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성공하면 대박인데, 만약에 방제까지 해운대 야킹으로 해놓고 성공 못한다, 존나게 까인단 말이야. 알죠? 그냥 기대감 없이. 기대감 없이 해야 돼. 기대감 없이 해야지 성공했을 때 그 쾌락이 있지. 근데 이거 해운대 이거 방송하는 건 상관없죠, 여러분들. 아이고, PNSSY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해운대 방송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비키니 같은 거 찍으면 안 되잖아, 맞지? 허락 안 받고는.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딴 건 조심할 거 없지. 비키니 입은 사람 근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해운대잖아. 해운대는 있을걸? 아, 근데 나 오줌 마려운데. 오줌만 어디 사고 갈 데 없나? 아, 존나 오줌 마려운데. 사람 근데 꽤 있다, 해운대. 사람 꽤 있는데요, 해운대. 봐봐.
아니 없는 건 해운대인데 이 정도면 사람 없는 건가? 형들? 사람 텅텅 빈 건가 이 정도면? 아 저기 화장실이 아니라 저거 샤워장이야. 사람 없구나. 멜키마 입수 미션 몇 개냐고요? 막말로 제가 지금 갈아입을 옷도 없고 지금 아홉수라서 입수할 시 그냥 바로 조류에 휩쓸려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힘들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여성분들끼리 오신 분들이 없냐? 다 남자들만 있냐 왜? 봐봐 다 남자밖에 없어. 일단 좀만 돌아다녀 볼게 형들. 그래도 해운대 왔는데 형님들 바닷가에 발이라도 좀 담가봐야겠죠? 이거 바닷가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야겠지 그래도? 오 시원해. 와. 아, 하이. 오! 아! 오, 진짜. 뭐야. 깜짝아. 오! 오! 야, 잠깐만. 조류에 휩쓸려 갈 것 같아. 진짜로. 씨발. 와. 조류에 휩쓸려 갈 것 같아. 형들, 잠깐만. 이거 모래 들어와서 신발 한 번만 닦고 갈게. 아이 씨발 모래 밟고 하면 똑같잖아. 아이 아이 아 여기서 안되겠다. 밖에 호수로 물 뿌려야겠다. 아 근데 형님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 아 근데 배터리가 8% 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까 왜 충전이 안 됐지? 근데 본폰 있으니까 꺼지면 좀만 기다려주세요. 본폰으로 킬 거니까. 보조 배터리 내가 이렇게 방송 오래 할 줄 모르고 안 가져왔어.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가 아프리카 BJ인데 해운대 미자 찾기 하고 있거든요. 짧게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곤란하신가요? 짧게만! 짧게만! 안 돼요? 네. 수고하세요. 재밌게 노세요. 이런. 아, 해줄 듯 말 듯 했는데 옆에 사람이 막 너무 싫어했어. 한 명은 해주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쁘신 분이 해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 탱커한테 맡겼어요. 아쉽다리. 연봉 1억 4천인 줄 알면 대우가 다른다고? 내가 무슨 연봉이 1억 4천이에요, 여러분들. 아, 배터리 6%나 넘네. 그대 나에게만 차가워요. 그대 나에게만 인터뷰 안 해줘요. 여기 해운대입니다. 바닷가. 슬픔하게 하지 마요. 사람, 근데 농담이 아니야, 형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예 없어. 보이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보이죠? 일단 저기로 좀 이동해 볼게. 바닷가 근데 걸어다니니까 기분이 그무쨔하다. 저 멀리 여성 두 분 있거든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여성분 두 분 계시거든요. 저분들은 탱크 없는 것 같아. 저분들은 그냥 친구, 예쁜 친구 두 명. 아, 씨발, 배터리 5% 남았다. 아, 형들아,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이거? 아, 형님들, 지금 핸드폰 지금 잠깐 빨리 이거 핸드폰만 바꾸고 킬까요? 아니면 5%까지 비벼볼까, 한번? 5%니까 한번 비벼볼까? 5%니까 비벼볼게. 아니, 왜냐면 저분들이 갈 것 같아, 핸드폰 바꿀 동안. 아, 예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할게, 형들. 예쁘신지는 아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BJ인데 해운대 미녀 찾기 그거 미션하고 있거든요. 짧게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아! 저희가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아이씨. 형님들 핸드폰 지금 빠르게 교체 좀 할게요. 핸드폰 빠르게, 형 나가지 마세요. 바로 이걸로 킬 거니까. 화질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아, 나 꺼질 줄 몰랐는데 미안해 형들, 꺼졌네. 아, 근데 이거 화질 진짜 안 좋죠 여러분들. 어우 죄송해요. 배터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화질이 너무 안 좋네 이렇게 이걸로 하니까. 근데 여성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 두 번만 더 해보고 한 두 번만 더 해보고 없으면 갈게요 집으로. 오야 파도가 계속 더 치냐. 그대 나에게만 잘해줘요. 그대 내 곁에만 있어줘요. 나중엔 서면까지 간다. 서면 약킹까지 지도한다 나중에는. 오늘 전초전이다 형들아. 어? 오늘은 전초전이야. 나중엔 도시까지 간다. 아, 인터뷰도 안 해주시냐, 근데. 아니, 이 은호는 맨날 술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 문제인가? 얼굴 때문에 그래요? 아, 진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아주머니 분들밖에 없냐. 말빨로 조지자고? 아, 나 말을 잘 못하는데. 아, 형들 미안해. 이거 핸드폰은 바꿔가지고 그래. 이 핸드폰은 방송 잘 안 되는 폰인데 좀 배터리가 없어서 이걸로 켰어요. 미안해요. 잠깐만 봐주세요. 어차피 이거 오래 안 하니까. 어차피 짧게 하는 거니까 잠깐만 이렇게 봐주세요. 오래 안 해요. 집에 가서 방송해야죠. 어? 여성분이 혼자 있다. 여성분이 혼자 계시다. 아주머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같은데. 아주머니면 패스할게, 근데. 아니 내가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형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는 뭐 하면 하지. 근데 형님들이 어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내가 평소에 이거 할 일이 없잖아.
어, 사람이 너무 없는데, 형들아? 지지 칠까? 다 커플밖에 없어, 이제. 다 커플이야. 저기 마지막 두 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뒤치겠습니다. 저기 마지막 두 분 계시거든요. 사실 요 앞에도 두 분 계신데 요 앞에 두 분 패스해야 될 것 같아서 저 앞에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고 계시네. 안 되겠다, 형님들. 이분들도 안 되겠다. 아, 나도 내 얼굴 아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 외국인 분들일까? 잠깐만, 저기, 안녕하세요. 외국인이에요? 아, 진짜요? 혹시 이거, 방송하는데 인터뷰 잠깐만 해주셨어요? 무슨 인터뷰?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이요. 베트남? 네. 혹시 좀 나와도 돼요? 네.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그 인터넷 개인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말 알아들으세요? 제 말? 네. 이거 해운대에서 이제 놀러 오신 분들 잠깐 인터뷰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언제 오셨어요, 부산에? 한 2년 반 됐어요. 한국 온지? 네,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에 살아요? 아, 친구분도? 아, 저는 지금 환경을 맞았는데. 아, 여기 막 오니까 막 헬로우 막 하고 사람들이 아, 보이죠? 이쁘다 막 하고. 안녕하세요. 어, 친구분들끼리 여행 온 거예요, 그럼? 여기로? 해운대? 아니, 저는 여기서 살아요. 근데 친구가 네. 저 부산에 경기도 좋아해요. 아, 경기도 사세요? 네네. 또 베트남 두 분 다? 아, 진짜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행 재밌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었는데 이 정도로 깔끔하게 끝내자. 하, 역시 외국인들이 착해. 근데 선해 사람들이. 어. 마지막 이 정도로 깔끔하게 끝내자. 야 썸남아 10개 쏴라. 10개 쏴라. 인터뷰 성공했으니까 10개 쏴라. 인터뷰 성공했잖아. 안 까먹고 있었다. 아, 나 지금 화장실 좀 갔다 갈게, 형들. 아이고,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다 봤지. 옛날에 근데 방송 안 할 때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여자들이랑 술 먹은 적 있었는데. 옛날에. 그리고 나중에 따로 만나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사람 잘 살려나? 아, 진짜 뻥 아니야. 자, 형들 잠깐만 오줌만 싸고 올게요. 이거 잠깐만 여기다 놔두고 오줌만 싸고 올게요, 형들.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씨발 연기하려는데 연기 못하겠다. 연기하려고 했는데 연기 못하겠다. 봤어 이거? 자동차 행사 중인가 봐. 어? 방금 저기 행사하는 분 중에 뭐야 옛날에 그 뭐지 형들? 격리 특집 때 했던 분 그 소장님 있잖아. 좀 닮은 사람이 있어서 소장님인 줄 알았네. 근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잠깐만. 아 근데 이 폰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진짜 화질. 내가 이 화질로 옛날에 방송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와 이 화질 진짜 작꿀이다 이거 맞지? 와 이거 화질 진짜 작꿀이네. 너무 옛날 방송 같다 맞죠? 옛날 방송 같네. 아 이 폰으로 방송 잘하고 다녔었네 옛날에. 백김이 어깨 넓어 보인다. 인정? 존나 집 가고 걔 같노. 어깨. 존나 집 가고 걔 같노. 아 근데 저기 끝에다 주차해가지고 꼭 저기 끝에까지 가는데 존나 오래 걸리네. 아. 아 존나 오래 걸어가야 되네 또. 집에 가야죠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집에 가야 돼. 왜냐면 배터리도 없고 아니 근데 고속 충전기 있거든 배터리에.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가야겠다. 아, 방송하면서 심심하니까.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지만 집에 방송되면 운전하면서 가야겠다. 아, 근데 이 커피 미션까지는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커피 미션까지 딱 깔끔하게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못 달리는 거 없다. 나는 괜찮다. 아, 근데 비도 이제 많이 와요 여러분들. 오 비도 많이 오네 진짜. 아니 씨발 해운대 오니까 간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비 떨어져 버리네 진짜. 씨발 진짜. 아씨 거의 한 시간 반 동 거의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는데. 어 끄끄패. 형님들 일단 저. 방송합니다. 이따가 차에서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 여기서는 방송합니다. 이따 볼 수 있으면 봬요.